사다 TV 유신쇼 고품격 시사 토크쇼 뉴스 까기. 자, 매주 월요일 수요일 한 주간의 주요 시사 이슈를 대가박부터 존슨 정상까지 까드리는 뉴스 까기입니다. 진숙 씨가 또 일을 냈습니다. 정말 해맑은 웃음과 두툼하고 섹시한 입술을 자랑하는 해양계의 최고의 미인 우리 진숙 씨. 이제 좀 말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진호, 박정석, 강민, 이병석. 갑자기 미안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뭐 올드 전직 프로게이머 누구였어요? 하여튼 뭐 전직 프로게이머, 과거의 레전드 프로게이머들이 모여가지고 경기를 했습니다. 칙칙한 돈에 환장한 추한 대륙의 스타판을 보다가 오랜만에 눈이 아주 제대로 풀린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 잠시 후에 전화한 말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다TV 유신쇼는 사다TV 유신쇼 팝콘TV에서 본다. 사다TV의 새로운 서비스 BJ검색과 BJ스쿨, 사다TV 유신쇼를 후원하는 방법 BJ 유핑, 그리고 부천의 명물수족관 수중공원, 부천의 숨은 맛집 빅치킨, 그리고 웹게임은 게임엔젤, 그리고 인터넷 노래방 질러질러 등이 함께합니다. 동서, 어디 갔다 왔어? 형님, 저 유핑하고 왔어요. 동서짱! 희망의 빛, 눈을 뜨는 얼어. 아니, 자네는 뭐 하는 건가? 응? 뉴스 커뮤니티 개편한다면서? 언제 오픈하는 겨? 장모님, 다음 주 금요일,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금요일 오전에 오픈합니다. 장모님, 글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알았네. 에이야야야야야. 6.25 때 사이트 오픈은 오픈도 아니야. 하늘 아래서 내 꿈도. 안녕하세요. 별에서 온 남자 유신입니다. 김수현하고 똑같다고요? 기분 나쁘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최고의 인터넷 방송 사다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별에서 온 남자 유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숙이 누나가 또 구설수에 올랐는데 참 오래 버티십니다. 이분도 철도 그 코레일 사장님과 함께 여장군이에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들 한번 낼름낼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파트너 한국 비염 환자 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그리고 한국 부천 원미경찰서를 사랑하는 피고소인의 모임 간사를 맡고 계시는 코봉이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코봉입니다. 자, 오늘도 기대 좀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드 스타들이 확 모였습니다. 오늘 좀 홍보도 잘 됐고요. 요즘 저 홍진호가 뭐 나 혼자 산다 해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홍진호가 아주 대박 터졌어요. 말도 좀 잘하고 좀 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저 스타 파이널 4 몬스터 짐이라는 해외 그 대행 구매 대행 사이트인데 빵 터졌어요. 새롭게 뭐 넥슨 아레야 거기서 아주 좋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벤트 전에 강자답게 우승까지 차지했는데 좋더라고, 훈훈하고 말이죠. 뭐 쌈장 이기석을 부탁해서 많은 또 올드 프로게이머들이 많이 좀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륙에 소닉이 이제 프로리그를, 거기다가 또 만만치 않죠. 김태형 해설에다가 김정민 해설까지 이제 같이 이제 했는데, 캐스터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요 커뮤니티에서는 캐스터에서 밀렸다. 캐스터와 선수발에서 밀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캐스터 얘기가 제,
선수 얘기보다 캐스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나오는 선수들이 그래도 뭐 고수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많이 나왔는데 김철민 캐스터가 이렇게 돋보일 줄. 사실 김철민 캐스터가 이제 MBC 게임 때부터 잘하긴 잘했어요. 아나운서 톤의 목소리 중저음에. 근데 이제 항상 그 전영준 캐스터라든가 뭐 여러 캐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예, 그래도 이제 중간을 형성하는 노련하게.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제 고 예전에 그 할 때 그 암이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난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수술을 하고 다시 복귀했던 것 같은데 캐스터에서 압살을 당했다. 제가 참 그 노는 대학 때 말이죠. 제대로 좀 저 사실은 저는 그 소닉이 캐스터 할지 몰랐거든요. 저는 해설자 정도 이제 해설자나 MCU 정도 나갈 줄 알았는데 캐스터로 나갈 줄 몰랐기 때문에 해설자로서 필요한 길을 닦아줬을 뿐인데 원래 이제 그 소닉이 카메라에 서는 거를 싫어했습니다. 이거 사실 뭐 오늘 뉴스 가게 처음 공개하는 거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스타리그 HSL 하면서 이제 해설을 하라고 근데 이제 얼굴을 공개를 안 하고 했는데 이제 얼굴을 까고 해라 그랬더니 못 하겠다는 겁니다. 울먹울먹 거면서 얼굴 공개 안 하겠다. 그 당시에 이제 뭐 뚱뚱하다고 막 이렇게 놀리고 했었거든. 얼굴을 안 까고 했어요. 약간 좀 목소리가 귀여우니까 이제 그거에 팬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깠죠. 제가 국장이니까 까라 하면 까. 그래서 깠는데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카메라는 많이 서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진짜 뭐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뉴스 가게에서 BJ 소닉에게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본인이 캐스터를 하려면은 캐스터를 보고 배워야 돼요. 해설자를 보고 배우면 안 돼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건데 이게 해설자 스타일로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인터넷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나이스 게임 TV나 이런 쪽에서 잘못 잡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해설자가 3명인 거야. 캐스터도 같이 해설을 해요. 그럼 이제 이건 해설자가 3명이서 사람들도 캐스터를 해설자로 인식해가지고 사실 이 캐스터는 진행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캐스터가 해설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역할 구분이 아 미쳤다고 해설자를 2명을 붙여놨겠어. 서로 나뉘어가지고 뭐 올커니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서로 어느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전략 분석하고 하라고 놔둔 거지 해설자를 그게 밥 벌어 먹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캐스터도 해설하고 있으니까 내가 처음 나이스 게임 TV에서 놀란 게 뭐냐면 캐스터든 그 해설자든 다 초창기에 다 해설을 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한참을 그랬어요. 지금도 그 스타일이 있는데 뭐 인벤 TV도 그렇고 다 보면 롤 중계도 다 해설자야. 캐스터는 진행을 하고 물어보고 이제 이렇게 이제 타이밍 봐가지고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향을 해설을 할 거면 아예 해설을 해가 캐스터를 구해가지고 캐스터를 앉혀놓고 해설을 하든가 차라리 저는 캐스터를 가운데 앉혀놓고 김태형 해설이나 소닉이 해설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개그 해설자도 한 명 있으면 좋은 거니까 이걸 덕담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오래 묵다 보니까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아무튼 뭐 몬스터 짐 나는 뭐 몬스터 짐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택배 회사인 줄 알았어요. 뭐 이사 회사 뭐 짐 날라주는 회사인 줄 알고 뭐 몬스터 들어가지고 주장시키지 마시고요 양아치 몬스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양아치 등치들이 와가지고 짐 날라주는 건 줄 알았더니 검사 딱 듣길래 오랜만에 그 스타로 힐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마재훈이 이제 조작하고 아프리카 TV에 왔을 때 한 번 더 희망을 품고 했을 때 이제 그때 희망을 품었던 건데 근데 한 번 실패를 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어딘가요? 그쪽 가서 스포티비에서 스포티비 게임즈라는 IPTV 채널을 팠습니다. 아예 파가지고 전문적으로 이제 게임 방송을 할 것으로 그리고 넥슨 아레나라는 그 강남에 그 비싼
서초 땅에 말이죠. 아주 큰 또 그 경기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사실은 제가 아프리카 TV의 스타계를 보고 망했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서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HSL을 빠져 있을 신해손 스타리그, 아, 자 가고 있습니다. 아, 지지예요. 지지. 아, 생지예요. 팟지예요. 아. 에, 스톰 샤론 스톰 40대 주부 배우 스톰. 아. 그러면서 유인할 땐 유인천, 안정을 취해야죠. 안정할 땐 안정환, 이동할 땐 이동국을 외치면서 하루에 9시간에서 10시간 연승전을 하던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추억이 한번 뭐 자주 홍진호를 보면서 말이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콩은 까야 제맛, 유신도 까야 제맛. 나중에 이거 홍진호 씨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은 삶을 살아. 그래서 뭐 까야 제맛이라는 거에 붙어가지고 말이죠. 자, 오늘 뉴스 가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번 훑어줘봤고요. 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저 단속도 심해지고 있는데, 여성을 섭외해가지고 이제 성적인 그런 행위를 시키는 경우는 위법한 행동이다, 19금 걸어도 처벌을 받거든요. 많은 분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 최근 들어도 지금 기사가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해서 제보를 안 해주시는데, 제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또 클린캠페인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좀 이슈에 대해서, UCC 이슈 사건에 대해서 좀 한번 낼름낼름 해보고 그 다음에 시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제가 또 아끼는 동생, 아주 뭐 동글동글하게 생긴 노래하는 코트 저작권 관련된 논쟁이 또 붙었어요. 요즘 좀 레디고가 유행이라서 그걸 틀었더니 정지를 시키니까 울컥해가지고, 왜 다른 BJ들은 트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럴 거면 영정시켜줘, 그랬다고 하는데, 코트야 왜 연락처 바꾸니, 내가 너 힘들 때 말이야, 너 저기 방송 안 할 때 내가 아프리카 TV 떠난다고 했을 때 전화도 받아주고 말이야, 내가 막 다 해줬는데 말이야, 너 그럴래? 전해주세요. 아, 섭섭해요. 네, 그렇게 막 상담도 해주고 말이죠. 해줬는데 말이죠. 아, 요거는 아, 제가 노래하는 코트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 뭐 까는 거 아니니까. 조언을. 먼저 운영자에게 다가가라. 아, 운영자 다가가야 돼요. 거기서 센 척하면 나처럼 돼. 야, 천하의 7년지기도 버렸어. 초창기 멤버. 사실상 아프리카 TV 새우 젖도 없을 때 별풍선을 제안하고 온갖 버그 다 잡아주고 스타 대회하고 다 했던 나도 버린 데야. 네가 지금 거기서 그러면 너는 큰일 나는 거야. 지금 기가 막히게 그냥 가차없이 그냥 시원하게 버림당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지킬 거 다 지키고, 아, 버그 제가 엄청 많이 잡아줬어. 증거 다 있습니다. 제가 역대 그 아프리카 TV 운영자들에게 보낸 메일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책을 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목은 대륙의 운영자란. 운영자의 실체. 그 메일 내용을 안 버리고 다 가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일단 저작권은 지켜야 되고, 일단은 운영자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일단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Let it go, Let it 판기요, 운영자를 만나서 시키는 대로 잘하겠습니다요. 예, 이거밖에 없어요. 예. 이제 뭐 코스닥 상장하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잘 나가면은 콧대가 뭐 알프스 산맥이에요. 그래서 뭐 대항해봐야. 아니 7년 지기 나도 버렸는데, 예. 토사구팽 당했는데. 자, 그리고 PD 대정령. 근데 PD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뭐, 다음 팟에서는 이제, 다음 TV팟은 PTPD라고 했는데, 이 대도서관 대정령. 예, 제가 다음 팟에 갔을 때, 다음 팟에서 아프리카 TV로 자리를 옮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잘 돼가지고, 서든 어택 TV CF를 더빙을 했다고 그러네요. 목소리 근데, 근데 왜 아프리카 TV에서 그 더빙으로 목소리 좋다는 분들은 목소리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대도서관도 그렇고 대정령도 그렇고, 뭐 나는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 아니면 죄송해요. 네. 아무튼 뭐 대단합니다. 이제 뭐 광고. 그 저번에 우리가 대도서관도 뭐 스니커즈인가 뭐 이렇게 몰래카메라 그것도 더빙하던데. 유신 목소리 싸요. 연락 좀 주세요. 유신 목소리 다. 아니야. 아빠밖에 없단다. 왜 그랬어? 뭐라고? 나 원주야 원주 천원주. 아랫난인데요.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싸요. 단가가. 다재다능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또 김태경 팬이 주최한 스타리그에 홍진호가 참여했다. 뭐 홍진호가 뭐 여기저기 다 굴고 다니네요. 역시 뭐 콩, 우리가 좀 이제 콩을 그 저기 뭐야 후라이팬에다가 놓으면 막 튀어다니거든요. 팍팍 튀거든요. 이제 콩의 시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보니까 그 BJ 불량 방송에 그 저 개그맨 유민상 씨가 와가지고 술을 잘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이제 이 인터넷 방송 BJ들의 영향력이 뭐 그 시아준수가 SJY 뭐 JYJ인가 그 저기 시아준수가 뭐 와가지고 뭐 여기저기 별풍 쏘고 다니고 스폰 게임 스폰하고 말이죠. 아 대단합니다. 아 나는 혜택을 못 받아. 전락에 그냥 아주 그냥 새우 젖뱅이는 다 까고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아유 정말 진짜.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시사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코봉이가 할 말이 있는지. 코봉아? 예 코봉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 것 중에 뭐 할 말 있나요? 아 그 홍진호 선수가요. 예. 요즘 좀 외로운가 봐요. 왜요? 그 많이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잖아요. 아니, 외로워서 그런 아니 찾으니까 활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좀 약간 좀 네. 관리를 잘한 것 같아. 약간 좀 피부 관리도 잘하고 원래 네. 피부가 좀 안 좋았었거든. 좀 약간 좀 메이크업 네. 두껍게 해서. 유해님한테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네. 여러 가지 드립 중에서 네. 그 이동할 땐 이동국 있잖아요. 이동할 땐 예 안 네. 해주시면 안 돼요. 이동할 땐 이동국. 네. 근데 왜요? 제가 좀 부끄러워서요. 왜요? 모르겠어요. 제가 듣는 데도 부끄럽다고요. 아, 이게 다 썼던 거예요. 뭐 소닉, 뭐 바바라, 예. 많은 기라성 같은 스타 BJ들이 중계하면서 이동할 땐 이동국 이걸 썼는데 그다음에 스톰 예. 샤론 스톰. 예, 그것도 안 돼요? 이게 왜요? 이게 최고의 인기인데. 아, 왠지 제가 좀 부끄러워요. 왜 네가 부끄러워요? 그게 이 부커티 같은 놈아. 제가 유진님 그 스타트 마스터 할 때 했잖아요. 예. 그때 이동할 때 이동국 이거 그 이종민 선수한테 시켰잖아요. 네. 그분도 표정이 좀 싫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분이 알 정도면 예전에 그 네. 온게임 내에서 김태형 해설도 따라했어요. 나중에 처음에 좀 오그라들었는데. 진짜요? 예예. 웃다가 거짓말. 그걸 누가 따라해요? 왜요? 이동할 땐 이동국. 그리고 이동국이 뭐 국제대회에서 네. 좀 못해서 그렇지. 아 대단한 네. 선수예요. 그 국내 기록들이 이런 걸 보면 왜 무시하세요? 그 드립이 좀 자 이동국 부끄러워서. 선수한테 사과하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이죠. 국정원 개혁 특위 활동 재개 첫 회의부터 진통. 니뽕 스포디어고 자빠졌네 개살구들이. 이거 특위하면 돈 나와 일당 나온다. 뭐 한 게 있다고 이 뭐 진통 같은 소리가 애 낳냐 산부인과요? 똥구녕이 찢어지냐? 임병호 자빠 세금 낭비하고 지랄 특위 하지 말어 그냥. 어? 그냥 자빠 가만히 있어. 그냥 돈 쓰고 다니지 말고.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가 5일 활동을 재개했지만 첫 회의부터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 종료 기한인 이달 말까지 어떤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룰지 논의했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특위 활동을 통해 국정원 통제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번에는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네요. 역시 새누리당. 네, 그러니까 새를 자손 만대가 누리고 있죠. 통신수단에 대한 국정원의 합법적 감청 보장을 위한 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맘대로 감청하래 이제 대놓고 사이버 테러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추진하는 막잡아들이라고요?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정원의 권한 분산과 국회에 의한 통제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정원의 정보 수집 활동 시 직무 범위를 규제하는 방안, 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아, 저는 우리 그 근혜 누나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이번 그 지방 선거를 중립적으로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을 엄단해야 된다. 누구 먼저? 솔선수범해야죠. 예, 누구 먼저? 아니 이미 어긴 사람들이 있는데 어긴 사람부터 그냥 칼부림을 해야 이후에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래요. 아니 중국에서 마약 사범 총살하는데 앞에서 마약 먹어야 되겠다, 마약 팔아야 되겠다 하는 놈 있겠습니까? 못 봤으면. 예. 일단 어긴 놈 새끼들부터 좀 아구탕을 날려야 되는데 앞으로 어긴 사람만 아구탕을 날리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밥값과 차값, 물값만 낭비하고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달이 말이래요. 이거에 대해서 윤문식 해설위원께서 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세비만 축내고 이런 조류독감 걸린 새만도 못한 놈들을 그냥 이런 놈들을 땅에 묻어야지 멀쩡한 새하고 오리를 물고 이런 싸가지 없는 얘들아 땅 팔아. 네. 죄 없는 말이죠. 감염 가능성만 있는 오리와 닭 수십만 마리를 땅에 묻었는데 얘네들을 묻어야 돼요. 얘네들을 국정원 개혁 투기 활동 뭔 놈의 맨날 투기를 한다고 해놓고 싸우기만 하고 통과시킨 게 없네. 그리고 국정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 가지고 특권 가지고 난리 법석을 쳤는데 감청을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 이거 완전히 안 되겠네요. 겨울 왕국에 얼음 공주를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Let it go hell, let it go hell. 빼지던 새끼들은 let it go hell, let it go hell. 고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 진숙 씨 말 듣죠. 우리 윤 장관님. 뭐 그럴 수도 있고 이 피해자는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부터 보상해줘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부터 GS가 일냈는데 피해자는 GS다. 아, 대단한 정말 하루하루 그냥 명언만 내주시는 분이에요. 아, 우리 진숙 씨 정말 사랑하는 진숙 씨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 내용 넘어갑니다. 이제 나오겠지. 자, 다음 내용입니다. 북한 춘풍 아나오자 한미훈련 언급 없이 일사천리 진행. 남북은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22분까지 4시간 22분 만에 전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다. 전체 회의 1차례, 수석대표회동 3차례, 종결회의 1차례를 갖고서다. 이전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무 접촉이 하루에 10여 차례 이어졌던 것에 비하면 회담이 일사천리로. 그래서 이제 말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했는데 아주 새우 전만큼 정말 대대적으로 하면 좋은데 근데 이게 일사천리로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느냐. 요즘 그 우리 코바마 우리 오바마 씨가 계속 정보를 흐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버릴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이 관계가 안 좋다. 그래서 서비스로 군만드 서비스를 하듯이 이제 오다를 내렸겠죠. Oh, I'm okay. 그네 오케이. 오케이. 오바마 캐시백.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간질을 시키기 위해서 선풍가 계속해서 이제 정보 올리면서 중국 짱깨랑 북한 얘랑 안 좋다 그러면서 내리면서 춘풍을 흘러내리면서 이산가족 때려주면서 이제 또 이간질을 또 시키는 미국식의 외교 방식이 되겠죠. 계속 지금 미국 언론에서 계속 때리고 있어요. 차이나와 중국과 북한 관계가 좀 어색하다, 냉동돼 있다. 뭐 장석택 때문에 뭐 사이가 어색한 사이가 우리가 연인들끼리 사이가 좋아. 따와이 28라마 연계돼지 새끼야 이리와 아이야 이 새끼를 지근대지 말라 왜 그러네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양코베기가 와가지고 야 살라 샬라 마까나 야마 저 새끼가 I'm your father래 뭐래 이 새끼가 I'm your father래 야 샬라 샬라 야 야 그 짱깨 새끼 냄새난데 마야 네시팔라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간질을 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 이산가족 계속 어긋난 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통일은 대박이네, 뭐 이산가족 상봉해야 되네. 아니, 북한이 제안할 때는 거절. 먼저 행동해라. 그래 놓고는 자기들이 나중에 또 하면은 북한이 거절.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이 설날 끝나자마자, 하여튼 뭐 이 미국 한미훈련, 언급 없다고 그러는 것은 이미 또 싸바싸바가 된 거지. 이게 이제 이명박 때 이 훈련에 이게 방어훈련에서 침투훈련도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론에 이게 보도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훈련을 할 때 방어적인 훈련이냐, 아니면은 침투, 그러니까 전쟁, 뭔가 좀 전투가 일어나면 침투해가지고 평양이나 이런 개성에 들어가가지고 인민군 대가리에 압정을 꽂을 것인가, 스패너로 대가리를 쪼갤 것인가, 요거는 훈련에 색깔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북한이 지랄하고 연병하고 김정은이 수영복 입고 차차차를 춘 거 아닙니까? 불화살을 들고 불벼락을 내린다고. 무슨 뭐 불벼락의 큐피트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그런 그 미국의 이간질 전략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역사적으로 들고 나오고 계속 영토 분쟁 이런 거 하는데 왜 미국이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좋거든. 오바마 좋아. 좋아, 좋아. 동북아에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뭐 다 역사적으로 싸우면은 무기 판매 최고. 예. 사이가 안 좋고 긴장감이 조성되면 살 거 아니야. 중국이 미국 무기는 안 살 것 같죠? 무슨 개소리야. 중국이 왜 미국 무기를 안, 부품 같은 거 샬라샬라 해가지고 우리가 정식 수입하는 것만 수입하는 게 아니야.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샬라샬라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군비가 증강이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 일본, 대만 이런 주변 국가들이 무기를 안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일본 뭐 아베노믹스 내 경제 개판으로 막 엔화 찍어내고 지랄 연병 망나니처럼 뛰어다니게 하는 뒤에 누가 있느냐? 오바마가 있는 거예요. 오바마! 뒤에서 조정하고 깝치고 있는 이 새끼가 오바마가. 오바마가 있는 거야, 미국이. 그러니까 아베가 지금 미친 개망나니처럼 아주 그냥 발정난 개처럼 그냥 존슨에 그냥 일장기 달고 그냥 춤추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산가족 상봉은 쇼다. 미국의 쇼다. 그러나 그 정말 나이 드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만나는 것은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쁜 그 뒷면에는 중국과 북한의 이간질 전략이 미국에 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아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 DMZ 지역 있잖아요. 거기를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을 동등하게 만들어서 거기를 평화 신도시를 만드는 게 어떠냐. 남한 땅 반, 북한 땅 반 해가지고 공동구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산가족 살게 하는 거야. 물론 이제 같이 살기는 뭐 안 되겠지만은 북한 구역, 남한 구역. 그래서 만나고 싶을 때는 낮에 나와가지고 중앙 그 카페나 뭐 이런 쪽에서 같이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신도시, DMZ 평화 신도시.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를 했거든. 평화공원을 조성하자. 그 측면에서 뭔 전쟁이 나요. 이산가족 할아버지들인데 뭐 지팡이 들고 정가나 새끼를 네 대가리에 지팡이를 꽂아서 뭐라고 하네. 네 대가리에 신형 지팡이를 꽂아서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KBS 민경욱 전 앵커. 얼마 전까지 9시 뉴스, KBS 9시 뉴스를 진행했던 민경욱 앵커가. 자, 이게 공영방송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임명 시점까지 KBS에 사표 안 내고 청와대 직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명을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KBS 사표를 안 낸 거야. 문화 담당 국장이 담당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금지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찰이라든가 공영 그런 KBS 국영방송이라든가 이런 그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임용을 즉각적으로 못하게끔 기간을 둬가지고 우리가 뭐 KBS 아나운서가 KBS 프리 선언하면은 뭐 얼마 기간 동안 활동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 그 검사나 판사 그리고 이렇게 뭐 KBS나 MBC에서 그 뭐 기자나 활동했던 사람들 이런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도 못 가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 하는 얘기야? 어? 맨날 그냥 9시만 되면 국민의 방송이 아니에요. 어? 정권의 방송. 나는 웃긴 게 진짜 심각한 사건 막 터지는데 KBS에서 어? 무슨 막 동물 왕 동물 물개 뭐 이런 걸 생태 이런 걸 발표를 하더라고. MBC도 그렇고 아니 이거 ABC 발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고. 아니 심각한 나라의 사건들이 있는데 무슨 뭐 생태 연구 기사가 나가고 어? 그것도 중요하죠. 에? 아니 물개 방면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예?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KBS에서 정권 대변하나 앵커로서 대변하나 청와대 가서 솔직하게 대변하나 뭐 솔직하면 솔직한 게 있겠네요. 이제 앞으로 뭐 그 얘기했다면서요. 유명한 말이 그때 그 종편 TV조선인가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보도를 했는데 15분인가를 그래서 막 기자들이나 KBS 기자들이 이거는 막 치욕이다 막 그러니까 한마디 했다면서요. 이거를 보도하는 게 치욕이 아니라 특종을 빼앗겼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제 대변인으로 간 거죠. 돈토니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코비스님 팝콘 아까 쓰셨던 거죠. 예.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안중근 의사는 위대한 인물 아베 비난. 예, 정부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고 밝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국회 답변과 관련 일본의 집권 세력의 과오를 전혀 뉘우치고 못하고 비판했다. 나는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학사를 밀어? 이런 아베 같은 놈? 네. 아니 나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아베는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고 교학사 밀어준 사람들은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도 않은 나라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큰일이죠. 나는 그 일본 사람 아베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의 가면을 쓰고 있는 한국형 아베가 걱정이에요. 그런 친일파들. 그것들을 아직도 못해서 나는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 뭐야. 옛날에 그 드라마 했었잖아. 뭐 각시탈. 각시탈 음악 어딨어? 각시탈. 응? 각시탈 음악 좀 틀어줘. 각시탈이 나타났다! 이 새끼들, 아베 욕하는 척 하면서, 친일파 교과서를, 교육도 안 시킨 새끼가, 이게 피 보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정말 좀 뜻있는 사람들이 각시탈을 조직해서 친일파 자손들을 척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 한 히어로가 한 말이 있죠. 법을 기다리다가 다 죽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그래. 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왜 힘없는 사람만 지켜야 돼 법은. 권력자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가고 우회해서 가고 왜 힘없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통치수단이라는 얘기죠. 사회의 모든 것들을 질서를 유지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게 아니라 권력자들을 위한 그런 도구로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시탈을 조직해가지고 친일파, 친인 세력들의 맞박에 빵꾸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남을 해치는 일은 나쁜 일이죠. 하지만 이 사회를 좀먹는 그런 놈들은 지금에서라도 종지부를 찾을 것 같습니다. 코봉이? 예, 네. 코봉입니다. 한 말씀 하시죠? 예, 뭐 어떤 걸 말할까요? 방송 안 듣고 있었어요? 아니요, 듣고 있었는데 막 여러 가지 많이 해가지고요. 아베도 있고, 아베 뭐 같은 교학사도 있고. 아베 같은 놈 닥쳐.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서울시장 자리를 들고 이제 후끈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 그리고 뭐 안철수의 새정치 뭐 거기서 또 나온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 삼자든 뭐든 안철수도 뭐 지금 뭐 돈이 없네, 창당 자금이 없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그 대선 나오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창당 자금이 없다는 게. 안철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가 뭐 주식 부자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돈도 국민의 뜻을 받아서 국민이 주십시오. 저는 그냥 안철수입니다. 아니 뭐 계획도 없고 자금도 없으면 이거 어쩌란 얘기야. 아니 정책도 국민에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창당 자금도 국민께 받겠습니다. 새 정치는 언제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근혜 누나가 한 말씀 하신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를 박근혜 안 박근혜 말이 많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께서는 새 정치를 한다고 해놓고는 민주당, 새누리당 여기저기서 구정치를 했던 양반들을 모셔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분들을 가지고 뭔 새정치를 하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그냥 떳떳하게 50대, 60대 인물 갖다 쓰십시오. 좀 솔직해지십시오. 저는 솔직한 창조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씨가 의원께서 새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자꾸 저희 사람을 빼가고 자꾸 그냥 돈 없다고 그러고 그게 새 정치냐? 그냥 우리끼리 같이 함께 연대를 해서 힘을 합쳐서 새누리당의 아구빵을 날리자. 다음은 우리 상정희 누나. 심상정입니다. 저희 정의롭지 못한 당에서는 의석수가 워낙 적어서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에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입니다. 저희 진보적이지 못한 당에서는 요즘 국회가 아닌 법원에만 가 있습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저는 정치를 하려고 했지 변호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국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냥 법원에 계시 어디 맞아 언니? 나 국회 돌아갈래. 네. 자, 아무튼 뭐 시끌시끌한데요. 6월 선거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시사 방송 시끌시끌하죠. 정말 그 권력이라는 거, 정치라고 하는 게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 진숙이 누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또 태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월 5일 여수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한 당정협의가 열렸는데 적절치 못한 답변 때문에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어제 오전 당정협의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수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먼저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GS 칼텍스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내일 피해 어민과 보상 주체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 주체로 피해 대책 협의회를 갖고 피해 보상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윤 장관은 정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웃음을 보였다. 그러니까 피해 내역을 파악해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상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공개 회의에서도 웃음기 섞인 답변이 계속되자
지금 웃음이 나오느냐 자꾸 웃지 말고 얘기하라고 여당 의원들이 일침을 가했는데 윤 장관은 또 이번 사고의 1차 피해자가 어민들이 아닌 GS 칼텍스라고 발언했다가 호된 질타를 받았다. 정말 우리 진수 그녀다. 아니 GS에서 부딪혀가지고 멀쩡한 거를 부딪혀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망쳤는데 하는 말이 피해자는 GS다. 아 오늘 또 2014년 2월의 어록이 되겠네요. 어민들은 지금 낙담해가지고 몇 년 바다 농사 다 망쳐가지고 말이죠. 한숨만 나오고 있는데 빠르게 보상하고 해결책을 해야 될 상황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웃음이 나옵니까? 정말 우리 그 진숙이 누나 농림수산 식품부 장관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조류독감 막 퍼졌는데 지금 대책 저희도 뭐 원인을 알아야 하죠. 1차 피해자는 셉니다. 이러셨을까봐 큰일 날 뻔, 더 큰일 날 뻔했어요. 아무튼 우리 진숙이 누나 대단합니다. 이렇게 소신발언하고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그네 누나의 신뢰가 아주 굳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상 남북 이상가족 상봉 2박 3일씩 2차로 나눠서 진행한다. 이게 뭐 경쟁률이 뭐 로또 확률보다 높다면서요. 진짜 이것도 말이 많던데 이거 뭐 선정되면서 뭐 권력 있거나 좀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또 논란이 있던데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이 이상가족 상봉 대상자 선정에도 참 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참 누굴 믿고 해야 되는지 참 아리송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아베 정말 최고의 인기남이죠. 아베 헌법 해석만 바꾸면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자위대는 국방군 변경은 알기 쉽게 하려는 것. 헌법 구조 개정 의지도 재확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 지휘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상위원회 출석해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 정부의 판단으로 새로운 헌법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의해 가능하며 헌법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나 이게 보면서 그런 거 같잖아요. 옛날 저기 뭐야 노무현 대통령 그 정상회담 김정일하고 그 저기 뭐야 그 NLL 포기 발언 그게 다 까발려져가지고 강용석도 그랬잖아요. 야 우리 보수가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국정원자로 다 나왔는데 이거 포기 발언 아니다. 그래가지고 일베가 버렸잖아 강용석을 소신 발언해가지고 나는 참 아베에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 누리당은 아베에게 배웁니다. 아베 누리당 아베 그 해석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누구랑 누리당 누리나 뭐 이런 쪽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 자기 자위로 그래서 자위대구나. 일본의 자위대는 자위적으로 해석한다. 이거 뭐 새우 전나는 당도 아니고 뭐 이거 지도 맘도 엿장수 맘도 아니고 많이 닮았어요. 예, 아베랑 누리랑 예. 같이 뭐 통합해도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냥 아베당하고 누리당하고 그냥 합당해도 될 것 같아요. 다 뭐 차이가 없어. 자기 멋대로 법을 해석하면 되니까 뭐 국회법, 국회 선진법 아니 국회 선진화법도 자기들이 발의를 하고 자기들이 통과를 시켜놓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 아니 지들이 한다고 다 해놓고 이거 반대하면 안 된다고 막 해가지고 다 법제화 해놓고는 하는 말이 위헌 소지가 있대. 정말 단언컨대 우리 누리당과 아베는 일맥살통하는 것 같습니다. 아베노 새누리당을 사모하무이다. 아이고 네 쓰고이네 대단한
자, 이건 뭐 그냥 넘어갈 수 없네요. 아, 우리 또 그 저기 뭐야? 아, 응징 전문가죠? 우리 이정섭 해설위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징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싸가지가 없고 정신 오래락가락 하는 놈들은 지둥이에 참기름 1리터를 넣은 다음에 황산, 아황산, 염산, 화학 2톤 그렇게 쳐 넣으신 다음에 불을 댕기고 싸다구를 덮고 이렇게 씨 아베 후르치게 씨부새끼 네가 총리냐 이게 이렇게 쳐주시면 아주 쫀득쫀득하게 맛있게 요리가 됩니다. 아주 주둥이에다 화약 1톤을 넣고 그냥 터트려버려. 심지어는 가미가제 특공대를 그 유서나 이런 것들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하겠다. 정말 아주 어떤 천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지. 천벌은 계속 돼야 됩니다. 일본 그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그러니까 정말 일본의 책임 없는 그냥 그 사람들도 피해자인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아베나 이 일당들 때문에 신참 검사 혼자 사건 처리 못한다. 1년간 고참 검사가 밀착 지도.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 등 젊은 검사들의 비리가 잇따르자 검찰이 신임 검사 지도 훈련을 강화하고 나섰다. 올해부터 임용되는 신임 검사들은 3개월간 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1년간 고참 검사 밑에서 밀착 지도를 받게 된다. 좋게 말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좋게 말하면은 함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둘이 해 먹어요. 네. 이제는 원이 아니라 원 플러스 원. 이제 사건 하나 청탁하려면 두 명을 한 명이 아니라예요. 신창 검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싸게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좀 세게 받으면은 이게 좀 아, 뭐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좋은 검사님도 분명히 있으니까. 아무튼 이게 또 골치가 아플 수가 있어요. 로비하려고 하는데 두 명이야. 아, 우리나라 뭐 검찰, 경찰, 뭐 이런 국세청 이런 비리가 워낙 고질적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저렇게 같은 편이 봐준다고 해가지고 과연 문제가 없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검찰 개혁을 스스로 하겠다. 박근혜 정부의 항상 황당한 게 뭐냐면 검찰 개혁은 검찰이, 감사원 개혁은 감사,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그걸 개혁을 해요? 중이 제 머리고 못 깎는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아 너무 믿어 우리 그네는 난 너무 믿는 것 같아. 자, 장관상 받은 아이디어 알고 보니 표절. 오는 2016년부터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자유학기제를 앞두고 정부가 선생님들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대상 수상작이 나왔는데 표절이 드러났다. 거의 복사 수준이었다. 아, 컨트롤 CV.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을 안 보는 대신에 체험학습과 진로체험을 수업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데 오는 2016년 전국 중학교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다. 수상작의 핵심 이론인 수레바퀴 이론은 3년 전 서울대 강사가 이미 학술지에 발표했던 내용이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창조에 맞아요. 창조경제. 왜? 아니 공약을 컨트롤 CV 했으니까. 느낌 아니까. 아니 뭐 대선 전에 웬만한 좋은 공약들은 뭐 가리지 않고 다 컨트롤 CV 해놓고 뭐 기초연금 뭐 20만 원씩 주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다 컨트롤 CV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교사도 컨트롤 CV 하는 거죠. 학생도 컨트롤 CV. 대한민국은 컨트롤? 네. 컨트롤 CV 사회. 대선 공약 갖다 붙이고 교사는 교사는 자유학기제 관련된 교육 아이디어 공모 컨트롤 CV 하고 아주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베끼는데 말이죠. 자기들이 공약해놓고는 자기들이 부정하는 나라잖아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부산 AI 신고 농가 음성 판정. 사흘째 추가 신가 무. 설 연휴 이후 사흘째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가운데 부산에서 유일하게 AI 감염 의심 신고를 한
10개 농장이 AI 음성 판정을 받았다. 참담한 게 뭐냐면 이 그 조리독감 AI도요 미리 사전에 경고가 있었대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주의나 이런 게 있었으면 세계적으로 미리 방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손 놓고 있다가 걸리면 묻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 조류 이 AI든 아니면 그 뭐야 구제역이든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겨울 되면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미리 대비하는 게 아니라 방역하는 게 아니라 걸리면 그때서야 소독하고 그때서야 갖다 묻고 이런 씨발라 먹을 수박 같은 놈. 예. 이런 놈들은 놔두면 안 돼요. 정말 이거는 진짜 지금 그 기름 유출도 보세요. 여수 기름 유출도 한두 번입니까? 그거 주의해가지고 그거 그 부주의나 이런 송유관 이런 것들 피해서 갈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안의 그 기름 유출 사건 이후 그 이전부터. 근데 또 똑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돼요. 원전 그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원전 멈추는 거 정품을 사용 안 하니까 멈추지.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품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뇌물받아 처먹고 하니까 원전이 밥 먹듯이 멈추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들이 원전이 멈췄는데도 놀라질 않아요. 그러다 터지면 뒤지는 거지. 뭐라는 줄 알아요? 아, 미리 감지하고 멈추는 거라고. 에라, 씨발 나 먹을 수박 같은 새끼들아. 에라, 후쿠시마에서 살아라, 이 새끼. 대가리를 넣었다 뺐다 그냥 냉각수에다가. 씨.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입니다. 안전불감증. 지금 그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있잖아요. 또 안 나라는 법 없어요. 지금 아마 지하철 누가 잡아요? 지하철에서 누가 뭐 그 나이터를 들고 가든 뭘 누가 잡아요? 지하철에서? 감지합니까? 숭례문 불탔는데 지금 뭐 다 CCTV 설치했다고 했는데 불타고 있는 거 CCTV로 보면 뭐해. 정말 미친 대한민국이에요. 자, 여수 기름 유출 해양 방제 사실상 마무리? 니뽕 쓰리다 새끼들아. 야, 지옥에 나가버려. 고인 유품까지 설 연휴에 낙골당을 털었대요. 이런 개쓰레기 같은 새끼. 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털었겠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세상에 낙골당에서 고인 유품을 털었대요. 낙골당의 보안이나 이런 거 센서가 있어야 될 거면 함부로 열지 못하게 그런 장치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냥 넣어놓기만 하고. 이거 훔쳐간 새끼는 정말 벼락 맞을 새끼네 이거. 고인 유품을 훔쳐간 이 도적놈의 주둥이에 불벼락을 낼 것이며 똥꾸녁에 정은이의 대가리 세 통을 넣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자, 마음만 먹으면 정부기관 정부 유출 무방비 죽여버려야 돼. 뭐 솔직히 말해서 정부기관이나 이런 카드사에서 정보 유출하면은 무기징역이다. 유출하겠어요? 애미애비 자식까지 와가지고는 철통방어할 걸? 우리나라처럼 민법만 검색하면 주민번호 판다는 게 막 뜨고 중국 포털 가서 한국 주민번호만 검색하면 막 뜨는데 관념이 안 된 거예요. 관념이 생각이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하면은 뭐 재산 전액 다 몰수하겠다 그렇게 해 놓지 않으면 안 돼. 정말 세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중형으로. 전 재산 날릴 수 있는 거야. 통장에 돈 다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범죄에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중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팔아먹는 거잖아요. 팔아먹는 거나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거는. 해커가 와가지고 막 뚫고 와서 한 거는 가만히 될 수밖에 없어요. 해커가 뚫고 들어오는 거, 미 국방성 뚫고 들어가는데. 방어는 최대한의 방어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돈을 받고 팔거나 유출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가지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학 박사도 속인 보이스피싱. 이게 바로 정보 유출에서부터 시작해요. 지금 유명한 리니지 BJ 홈페이지에서요. 아직도 주민번호를 받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이트를 버젓이 홍보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TV 운영자들이 제재를 안 해요. 예전에 7년 동안 그 활동했던 사자 TV 명으로 홍보했다고 신문사 홍보했다고 뭐 제재를 영정을 준
곳에 회사에서 불법으로 주민번호를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주민번호를 수집을 못하게 하고 보안도 허술한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놔두고 있어요. 홍보하게.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이트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거. 자, 단신 얘기하겠습니다. 카드 긁는 순간 정보 유출 POS 해킹 비상. POS 해킹이라고 또 이제 복제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앙심을 품고 복제를 한다고 그러네요. 조심하실 것 같고. 그런 범죄하는 새끼 벼락마저 뒤져. 금융시장 다소진정 신흥국 영향권 벗어날까 개수작 떨고 싶은. 신용카드 회사는 여기서 개인정보 누출하니까 뭐 금융시장 뭐 세계가 불안하다고 니 에라이 새우 젖이다 이 새끼야. 집에 불질러 버려. 실적 추락 개혁 압박 궁지 몰린 거래소 불질러. BIS 신흥국 금융 취약성 과거보다 심각 니 앱이다 이 새끼야. UBS 은행 서울지점 세무조사 정기조사다 니 뽕이다. 원전 케이블 담합 LS전선 전 임원 등 실형 불질러버려요. 외환위기 때 저신용자 절반 비세굴레. 지금도 비세굴레예요. 우리나라처럼 대출받으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친 또라이 새끼들이. 전세 월세 이렇게 폭리취하면서 세금도 안 내는데 걔네들은 이 월세비 계속 폭등하고 있어. 이유 없이 폭등하고 있는 거라. 왜? 권력자들이 지들이 재산이 늘어나니까. 자기들이 집을 가지고 있고 그 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월세 내릴 리가 없지. 벼락마저 죽을 놈들 아주 그냥. 뭐 제가 어땠다고요. 탑이제 얘기하지 마세요. 유난히 추위 탄다면 갑상선 질환 의심해야. 다 춥다 이 새끼야. 난방을 못해서 추운 거야 이 쓰레기들아. 구글 유럽 반독점 제소 관련 양보안 제시. 에이 돈 벌었냐? 싱거워도 안 좋다. 소금 섭취량 논란의 진실. 니 뽕이다. 숭례문 복구 과정. 책 낸 전 복구단장 직위해제. 다 쓰레기. 다 비리해. 모든 것 담긴 정보창고 스마트폰을 지켜라. 이거 잃어버리면 새우 젖대는 거예요. 매직파리님. 아이구요.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 추위 풀려. 영남 남부의 비눈. 개똥이다. 우리는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시민성을. 뭔 개소리야. 비타민 B12 아토피 피부염의 효과. 돈이 없다 못 사먹는다. 이 개수작 떨지 마라. 이 수작 떨고 자빠졌네. 자, 여기까지 일단은 1부 뉴스 브리핑을 했습니다. 코봉이. 예, 코봉입니다. 네, 1부 이제 마무리를 좀 이제 슬슬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죠. 예, 매직파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금 201개 터졌어요. 만 한 3천원 벌었나? 아, 지금 이벤트 기간인데 큰일 났습니다. 코봉이가 아무래도 그 메이플 아이템을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메이플 아이템 이제 팔아. 예신쇼 개편을 도우세. 어때요? 예, 도와주십시오. 아, 배고프네요. 오늘 너무 힘드네요. 아까 저 저녁에 수제비를 먹긴 했는데 닭. 왜 저를 싫어합니까? 아, 누가 본인을 싫어한대요? 아, 매직파리님이요. 맨날 유신 디스하니까 그렇죠. 예. 자, 오늘 자중하겠습니다. 오늘 시사적인 거 이런 것들 들어봤는데 뭐 하실 말씀 없나요? 아, 그 일단은요.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게 좀 유신님이 아까 좀 약간 음모론 비슷하게 제기하더라고요. 대륙에 비하면 이것은 음모 취급도 못합니다. 대륙에서는. 예. 이 정도 음모는 음모 쓰기도 못 깁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음모론이 아니라 저는 제 생각 경험으로. 예. 꽂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생각을 조금만 하면 왜 최근 들어서 중국과 북한의 사이가 안 좋다 막 이런 것들이 미국 언론이나 그런 쪽에서 계속해서 나오느냐. 네. 예, 그런 것들을 그 기사를 좀 읽어보면 파악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산가족을 북한이 제안했을 때 한국이 거절하고 한국이 제안했을 때 북한이 거절하고 이렇게 어긋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사 그 뉴스도 나왔잖아요. 이전 같으면. 네. 막 10차례 접촉해야 될까 말까인데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해 버리잖아요 협상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조율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국민을 속이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
뭐, 다 끝났어요? 이런. 아니, 제가 유진님의 그 논리에 제가 또뭐 해봐야 또 욕만 먹겠구나, 이거. 요! 카봉 카봉 카봉이 우리 동네 커봉이 집구석에서 살고 밖에는 안 나와 요 작은 편의점에서 얼굴과 가면을 쓰고 똥도 요강에 싸고 몰래 하수구에 버리는 죄. Oh my god. 봉이 봉이 커봉이 코를 막아 숨이 막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산소결핍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 IQ가 떨어져 뇌세포가 죽어가. Yo. 메이플의 산증인 메이플 아이템 팔아서 한달 생활하는 커봉봉봉봉 보라봉봉. 어때요? 네. 그 시사적인 문제는요, 서천 누나랑 전화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다TV 유신쇼 뉴스각의 한 주간의 시사 사건 사고를 정리해 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1부는 뉴스 브리핑, 2부는 시청자 의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경찰서 피고소인 협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코봉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전화 032-323-5549번으로 전화 받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다TV 유신쇼 팝콘TV로 본다, 사다TV 유신쇼를 후원하는 방법 유핑, 사다TV의 새로운 서비스 BJ 검색과 BJ 스쿨, 부천의 명물 수족관 수중공원, 부천의 숨은 맛집 빅치킨, 웹게임은 게임엔젤, 인터넷 노래방의 지존 질러질러 등이 함께합니다.